네, 상승조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부평지점의 선현창 주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플렉스가 벌써부터 흥행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사상 최고가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재료가 계속 이어질까요? 예, 뭐 아직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월에 미디어플렉스가 화이브라더스와 합작법인을 설립 이후에 중국 진출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월에 영화 시장 매우 열기가 뜨겁긴 한데요. 뭐 분노의 질주, 어벤져스 등 이렇게 해외 영화로 인한 인기이기 때문에 동자의 영화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초 주요 개봉작이었던 강남 1970 그리고 조선 명탐정 등의 개봉 실적이 좀 미진하였는데요. 부가판권 등의 수익은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흑자는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향후 개봉 기대작인 내부자들, 암살, 사도 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올해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하여 생기는 기저효과,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나 월드컵, 아시아게임 등으로 라인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의 사업 방향성에 기대를 걸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며칠간 쌍끌이 주가 이래서 주가가 상승해야. 네. 화이브라더스와의 합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에 대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현창 주임이 오늘 유망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은 심텍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세한 이유들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신테크 종목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을 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PC 관련 매출이 하락으로 인해 추정치가 다소 하회할 것을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이미 예측된 정도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2분기 매출이 앞으로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7억 원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는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SSD 모듈 PCB 등의 제품들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회사 분할로 인해서 6월 말에 거래 정지 이전에 매수하여서 호전될 2분기 실적, 그리고 PC용 DDR4 전환 등에 의한 모멘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얼마대에서의 목표가 시도하십니까? 예, 일단은 전에 고점이었던 12,000원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책에 대한 투자 전략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현창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